우리가 사는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수성, 금성, 지구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으로 이루어진 8개의 행성과 그 외 천체들로 구성된 시스템입니다. 우리 태양계의 특성을 살펴보러 가볼까요? 1. 수성. 크기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으로 지름 약 4,880km. 표면과 기후. 대기가 거의 없어 운석 충돌로 생긴 크레이터가 많으며 지형이 달의 표면과 비슷함. 온도는 낮에 약 430도, 밤에 마이너스 180도로 극단적. 물의 흔적이 없는 건조한 환경. 특징. 공전 주기는 약 88일로 가장 빠름. 자전 주기는 약 59일로 공전 속도에 비해 느림. 자기장은 약하지만 지구와 비슷한 형태를 가짐. 2. 금성. 크기 지름 약 12,104km로 지구와 거의 동일한 크기. 표면과 기후. 이산화탄소가 96%를 차지하는 두꺼운 대기가 강력한 온실효과를 유발. 평균 표면 온도는 약 470도로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 황산 구름이 대기를 뒤덮고 있어 표면이 직접 관찰되지 않음. 화산과 용암 흐름으로 형성된 평원이 많음. 특징. 자전 방향이 다른 행성과 반대식의 방향. 자전 주기는 약 243일로 공전 주기 약 225일보다 길어 하루가 1년보다 긴. 3. 지구. 크기 지름 약 12,742km로 태양계에서 가장 큰 암석 행성. 표면과 기후. 표면의 약 71%가 물로 덮여 있음. 대기는 질소 78%와 산소 21%로 구성,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 다양한 생태계와 기후를 가진 유일한 행성. 특징. 기울기 23.5도로 인해 사계절이 발생. 달과의 중력 상호작용으로 조수현상이 나타남. 지각은 여러 판으로 나뉘어 있어 판 구조론에 따라 움직임. 4. 화성. 크기 지름 약 6,779km로 지구의 약 절반 크기. 표면과 기후. 붉은 표면은 산화철로 인해 형성. 평균 온도는 약 마이너스 60도로 차가움. 희박한 대기주로 이산화탄소로 인해 기압이 지구의 약 1% 수준. 극지방의 물과 이산화탄소로 구성된 얼음이 존재. 특징.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화산 올림푸스 몬스가 가장 큰 협곡발레 마리네리스에 있음. 과거 물이 흘렀던 흔적이 발견되어 생명체 가능성 연구가 진행 중. 목성. 크기 지름 약 142,984km로 태양계에서 가장 큼. 표면과 기후. 주로 수소 90%와 헬륨 10%로 이루어진 가스 행성으로 고체 표면이 없음. 대접 전거대한 폭풍은 크기가 지구의 약 2배. 강한 자기장이 태양계 내에서 가장 강함. 특징. 79개 이상의 위성을 보유하며 이중 갈릴레오 위성이요,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이 가장 유명. 유로파는 얼음으로 덮인 표면 아래에 액체 상태의 바다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6. 토성. 크기 지름 약 12만 536km로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큼. 표면과 기후.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된 가스 행성으로 밀도가 매우 낮아 물에 뜰 수 있음. 표면 아래에는 금속 수소와 얼음 핵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특징. 태양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리 구조를 가짐. 고리는 얼음과 암석 조각으로 구성되며 총 두께는 약 10에서 20m로 매우 얇음. 80개 이상의 위성을 보유. 타이탄은 지구와 비슷한 대기를 가진 위성으로 주목받음. 7. 천왕성. 크기 지름 약 5,724km로 지구의 약 4배 크기. 표면과 기후. 메탄이 대기 중에 포함되어 청록색을 띰. 평균 온도 약 마이너스 224도로 매우 추움. 내부 열이 거의 방출되지 않아 다른 행성들보다 에너지가 적음. 특징. 자전축이 98도 기울어져 있어 옆으로 누운 상태로 공전. 희미한 고리가 있으며 27개의 위성을 보유. 8. 해왕성. 크기 지름 약 49,244km로 천왕성과 비슷한 크기. 표면과 기후. 메탄으로 인해 파란색을 띠며 태양계에서 가장 강한 바람 최대 시속 2,100km가 부는 행성. 대기의 내부 열이 표면으로 방출되어 강력한 폭풍과 구름 형성이 나타남. 특징. 대흑점과 거대한 폭풍과 희미한 고리가 존재. 14개의 위성을 보유. 트리톤은 역행 공전의 왕성과 반대 방향하며 표면 아래 바다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됨.
각 행성은 독특한 물리적, 환경적 특성을 지니며 이들 특징은 태양계의 형성과 진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